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빛과 공간, 역사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구성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연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라이트 온 더 무브, 2019 아시아 작가 매칭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온 더 무브는 빛, 공간, 역사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같으면서도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전라도 지역 작가 정정주, 인도네시아의 랑가뿌르바야 작가가 참여하였습니다. 랑가뿌르바야 작가의 작품은 1965년 인도네시아 대학살 속에서 실종된 자신의 할아버지의 자취를 밟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정주 작가는 5학년 때 겪은 5.18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작품의 모티브로 합니다. 이번 문화창조원 복합 6관에서 하는 전시는 라이트 온 더 무브, 움직이는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한국과 아시아 작가 1:1 매칭전으로 한국 작가로는 정정주 작가와 인도네시아로는 랑가뿌르바야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오셔서 어떻게 작품 내용이 움직이는 빛 전시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국제전자예술 심포지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문화,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 이번 전시는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열립니다. CMB 시민기자 오연정입니다.